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타마스터 노사문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만약에 처음 오신 분, 네, 대신 손 들어주세요. 네, 손 안 드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오, 많이 오셨네요. 처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몇 분이나 오셨는지에 따라서 저의 이제 사업, 와이애텀이 방향이 달라져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그러면 첫 강의는 Why 애텀입니다. 왜 애터미인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 왜 애터미 선택해야 되는가? 왜 내가 저는 또 왜 하고 있는가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요즘에는 사실 애터미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애터미 제품 이미 써보셨고, 애터미라는 걸 꼭 들어보셨고, 애터미가 어떤 건지 많이들 알고 계세요. 뭐 요즘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애터미가 뭐 상도 받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뭐 이런 수출 애텀도 받고 CCM 인증도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이번 주에 나왔던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네, 500대 기업 유통사 중에서도 애터미 안정성을 보시면 그 500대 기업의 유통사 중에서 네, 영업이익률과 부채 비율은 1등을 했습니다. 네, 한국 500대 기업 안에서.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애터미가 저런 기업이라고? 하면서 놀라셨을 텐데, 애터미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과까지 얻을 수 있었는지 한번, 네,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일단 애터미 2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 분당 탑센터 센터장님이신 노정구 윤은주 크라운 마스터님이 저희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뭐 이미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왜 애터미를 할까, 성공자 자녀가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쭉 이 Why 애터미를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애터미는 내가 과거에 선택했던 이유가 이 현재랑 미래 때문인데, 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애터미는 그냥 쭉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방향으로 한번, 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저는 일단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전공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천문학, 신문방송학, 그리고 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한 이유는 이제 저는 우주에 가고 싶어서 일단 천문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주에 가는 게 꿈이어서 천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천문학 전공한다고 해서 우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자라고 해서 그 전에 음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문방송을 공부를 했고,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이렇게 네, 좋은 성적도 받고 네,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네, 세 가지 전공을 다. 그러다 좋은 기회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실용음악 전공을 살려서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도시는 미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음악, 인공지능을 켜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거기서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그 기술이 제가 실용음악 전공을 하면서 그 음악을 만드는 그 과정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음악 전공을 선택했을 때 그런 이유도 살짝 있었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예술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술을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인공지능이 예술도 대체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이미 저희 친구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미 자기 회사 주변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회계사 또 세무사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왜 이제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또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미 그쯤에 서울공대 연구팀이
앞으로 2090년도에는 사회 계급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사회 계급도를 예측한 것인데요. 0.001%의 플랫폼 소유주 그리고 0.002%의 플랫폼 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이제 표죠. 근데 이게 2050년으로 앞당겨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시죠? 네, 바로 코로나 때문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네, 여기도 이제 또 몇 분들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사실 마스크는 실내에서 쓰지 않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 쓰는 것도 너무 당연해지고, 카페를 가든, 요즘에 음식점을 가든 다 키오스크 사용하고, 네, 저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올해 초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이때 올해 초에 이걸 보여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근데 지금 그때 올해 초 상황과 현재 상황을 또 한번 네, 얼마나 더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한번 꺼주세요, 불 좀. 검역 단계에서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한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왔고 오늘 국내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어서 모두 네 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의 한 아파트가 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는 애초 전망에서 1.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1.9%는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작년부터 이어진 악재에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입춘이지만 줄줄이 오르는 가스요금에 또 교통비에 서민들 체감온도는 한겨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난방비는 다음 달 고지서 나오면 더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오른 것까지 반영됩니다. 전기 가스요금이 2분기에 또 오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대중교통요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미 올랐거나 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대구 울산이 이미 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 올렸고 강원도 원주가 시내버스 요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 빵 이런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니까 소비자들 부담이 좀 커질 겁니다. 병원에 실려온 남성을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진찰합니다. 축적된 수많은 의료정보를 토대로 2시간 만에 병명을 찾아내고 처방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괴식을 하는 미스테리한 친구의 실체를 파헤치는 15분짜리 드라마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문장의 앞부분을 쓰면 AI가 순식간에 문단을 만들어냅니다. 미리 200여 가지 괴담을 학습한 AI 프로그램이 새로운 창작 이야기를 내놓는 겁니다. 로지와 루시, 루이 등 가상 인플루언서가 유통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연예인 대신 가상 인플루언서들을 모델로 발탁했는데 연예인 못지않은 파급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직원 12,000명을 정리해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규모로 앞서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18,000명을,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11,000명을 정리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감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뒤 전체 직원의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현재 조사 업체에선 1년 새 테크 기업의 감원 규모가 2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향후 3,600만 개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 이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에 달하는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될 수많은 이들이 노동시장 밖에서 서성입니다. 이들이 모두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파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비율에서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 안에 파이를 키우는 거죠. 네, 불 켜주시고요. 네, 불 켜주세요.
네, 방금 이거는 제가 올해 초에 만들었던 영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그 초에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다 현실화가 되었고 이제는 이것이 아예 뉴노멀이 돼버린 지금 저희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실제로도 지금 유가 많이 오른 거의 그대로죠.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고 해도 올랐잖아요. 상향평준화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시장을 보러 가니까 그 방울토마토 쬐끄마나 500g짜리가 1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거의 전에 애터미에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마트를 가서 보니까 물가들이 기본 한 진짜 1.5배는 올랐더라고요. 3배 오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상조차 안 되는 저희는 이런 한마디로 뷰카 초뷰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뷰카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극대화된 그런 시대를 말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시나리오를 써주잖아요, 인공지능이. 근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냥 이런 생성형 AI에 들어가서 뭐 이런 하얀 비둘기와 함께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겪는 어드벤처 이런 걸 써줘 하면 이렇게 쭉 알아서 써주고요.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냥 그런 내가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있는 생성형 AI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와버린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미 할리우드에서는 파업을 많이 하고 있죠. 작가들이 이제 이런 생성형 AI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요즘에 자연재해도 너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AI로 인한 해고 사유가 네 이미 해고 사유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저희는 아예 정말 예전이랑 다른 세상을 네,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지만 저도 그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 앞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제 남동생이 좀 아파서 쓰러지게 되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다행히 남동생은 깨어났는데 제가 아 그럼 나는 한국에서 일을 찾아봐야겠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템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면서 세웠던 아이템을 찾았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도 이미 그 당시에도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도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좀 블루오션인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기 안쪽에도 소가기실에도 자리 있거든요. 네, 여기 안에. 네. 그리고 세대나 또 국가에 무관하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지 내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이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뭐 강아지만 쓸 수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쓸 수 있다거나 그렇게 타겟층이 한정된 것보다는 나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타겟층이 넓은 아이템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한 번 써서 이제 오랫동안 쓰게 되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한 사람이 계속 주기적으로 사는 게 훨씬 저에게 돈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좀 회전율이 높은 아이템 네 그런 것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네 번째로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거예요. 리스크는 좋은데 돌아오는 거는 많은 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아이템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 또 좀 특이했던 거는 소비가 내가 쓰는 소비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뭐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본인이 내가 막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광고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진짜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아 그러면 인플루언서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얼굴 팔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거는 말고 이런 거에 기준을 충족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가장 주요가 되어 였던 거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일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으로 찾다 보니까
계속 저 기준에 이 기준으로 봐도 애텀이고 이 기준으로 봐도 애텀이고 저 기준으로 봐도 애텀이고 이렇게 봐도 애텀이고 아무리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하고 계셨으니까 애터미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막 부모님 저에게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아, 왜 계속 애터미지? 아, 나 애터미 못하는데? 근데 왜 계속 애터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애터미는 그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그런 좋은 소비 생활을 주변에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의 소비 자산이 다시 소득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애터미는 아 더 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소비가 연결을 통해서 이 소비가 다시 시스템 소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거죠. 시스템 소득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저희가 건물주분들이 건물 갖고 있으면 거기서 임대소득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시스템 소득.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그리고 내가 은행에다 돈을 이제 거치해 놓으면은 거기서 이자가 나오겠죠. 네. 아니면 주식을 하면은 배당금이 나오거나. 이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투자로 인한 소득. 그것도 시스템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분들이 받는 그런 광고 소득도 네, 다 시스템 소득입니다. 게다가 제가 음악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악에서 받는 그 저작권 소득도 네 인세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네 좀 더운 것 같네요. 네 저작권 소득도 바로 시스템 소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랑 똑같이 애터미도 네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아 진짜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게 됐는데 이런 센터나 또 본사에 가서 직접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다 보니까 저에게 처음 딱 꽂혔던 네, 매력적이었던 애터미 비전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제가 아까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애터미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또 제품을 사용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아, 좀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제 주변 또래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나도 이제 돈 벌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뭐 명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명한 마트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게 되었죠. 근데 제가 써봤던 애터미 제품보다 안 좋은 거예요, 다. 피부에 발라봐도 뭔가 좀 자극이 있는 것 같고 또 뭘 먹어봐도 뭔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먹어봐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좀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애터미 제품으로 다시 바꿨었을 만큼 이제 애터미 제품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비즈니스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출장도 가고 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애터미 간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애터미가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도 뭐 있어도 몇 개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해외에서도 되는 거구나.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나 여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리스크가 적게 네. 들어가는 실제적인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저에게 또 어렵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 권하기가 네. 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에서 아 정말 이거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여런 저런 것들로 알아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애터미를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때 아직 20대였고 저의 젊음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투자할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지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지를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냥 무작정 좋다고 시작하면은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분석했던 것들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Y 애터미니까 애터미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시스템 참석입니다.
네. 이런 뭐 본사나 센터 시스템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저게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분석을 해봤었고요. 그러면서 그 데이터들을 알게 되니까 아 데이터들이 공신력이 있고 신뢰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오 신뢰를 가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제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 혹시 이게 냉방이 아니라 혹시 제습으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에어컨이요. 그리고 절대 제품을 확인하게 됐는데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다라고 강의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도 내가 제품 전달을 할 때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야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이게 데이터적으로 맞는지 저는 확인을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분이나 뭐 함량이나 뭐 인증 마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비교해봐야 되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타 제품이랑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니까 아 진짜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딱 신뢰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신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더 확신을 네,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는 같은 가격이면은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겠다. 그리고 같은 품질이면은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한 원칙을 애터미는 초창기부터 쭉 네, 지켜왔는데요. 그걸 지켜온 결과로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켜온 결과로 애터미가 정말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바로 반품률인데요. 11년째 0%대 반품률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동종업계에서도 네, 가장 낮은 0.21%라는 반품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애터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주력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불만족한 경우 네, 3개월 이내에 교환 환불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반품률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켜오면서 또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인 제품 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봐도 애터미가 얼만큼 인정받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애터미 해모임입니다. 여기 해모임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시죠? 네. 네. 애터미 해모임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8년 연속 동종업계 1위고요. 단일 품목 글로벌 누적 매출 2조를 돌파를 했고 네, 국제 특허를 22개국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또 데이터가 나왔죠. 원래 한국 하면은 홍삼이었잖아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하면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 하면 홍삼이었는데 이 애터미 해모임이 홍삼을 제치고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 1위로 네,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박수를 치시려면요. 확실하게 쳐주시고요. 네. 게다가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업계 최초로 얼마 전에 3관왕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하나 더 받아서 이제 4관왕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상은 이 좀 기술 쪽에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다 많이들 아시는 인정하는 그런 상들입니다. 이 뭐 장영실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아시는데 이 맨 앞에 있는 세종대왕상 수상만 설명해도 사실 네, 여러분들이 확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상이라는 거는 그 특허청 네, 특허청 다 아시죠? 네, 한국에 등록되는 수많은 그 특허들 중에서 1등을 했다. 가장 우수한 기술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게 바로 이 세종대왕상입니다. 네. 요즘에 사실, K뷰티, 뭐 K-POP 해서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네, 지금 붐이 이르고 있는데 다른 뭐 타 화장품 업체들은 받지 못한 그런 사관왕을 수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반을 바탕으로 애터미는 현재 26개 법인이 해외 법인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누적 수출액 15달러를 돌파한 네, 또 그런 수출의 역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게다가 GSGS 전략이라고 해서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국가에 또 현지에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해와서 그 제품을 또 다시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국가에 판매하는 그런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까지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는 글로벌 세계 직접 판매 기업 탑 10에 네, 당당하게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게다가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을 또 오픈을 해서 애터미에 있는 제품 외에도 이제 저희가 뭐 과일이나 채소나 아니면 고기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 또 사고 싶잖아요. 거기도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도 포인트가 붙을 수 있게 애터미가 운영하고 있는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대만은 이미 오픈을 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아자몰에 있는 제품을 해외 애터미 회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역직구 또 서비스도 지금 현재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바탕으로 애터미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10년 만에 1조를 돌파한 기업인데요. 10년 만에 1조를 돌파한 기업은 국내에서 네이버와 애터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애터미가 얼만큼 빠르게 나는 모르고 있었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네,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게다가 연평균 30% 성장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평균 성장률만 봐도 애터미가 나봐 몰랐네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런 다양한 뭐 제품이라던가 해외 그런 진출 기반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오신 분들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애터미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나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하나하나 이제 특징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나의 소비 자산이 이제 투자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했는데 그냥 무료로 회원 가입만 하면 네, 사업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입비나 뭐 진입비나 뭐 매달 얼마 사야 되는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유지비가 전혀 네, 없고요. 그리고 시대에 정말 딱 맞는 보상 플랜이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좌측 그리고 우측으로만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의 무한 누적은 무한 단계의 뜻은 나를 기준으로 뭐 10단계까지만 100% 인정해주고 그 아래 뭐 한 20단계까지는 50%만 인정해주고 그 아래로는 뭐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 억단계까지 다 나의 하위 포인트로 다 인정을 하위 소비자로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한 누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 수당을 받게 되는 기준이 좌측 우측이 30만 포인트 이상일 때인데. 이 30만 포인트가 만약에 말일이 됐으면 이제 1일 날에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맞을 때까지 쭉 기다려준다라는 게 무한 누적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아이디에 쌓여있는 포인트는 또 이게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은 내 하위로 한국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나의 파트너 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당의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처음에 이 마케팅 플랜을 봤을 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애터미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별로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근데 뭐 바이너리는 뭐 두 줄로 하나보다 여기는 뭐 다른 데 여섯 줄 한다는데 두 줄이면 좋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무한 단계는 아니 이거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그냥 내가 만든 대로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무한 누적도 아니 왜 한 달 지났다고 없애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타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랑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나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다들 안 믿으세요. 아니라고 이게 누적된다니까요. 다음 달에도 꼭 뭐
뭐 본인 아이돌 안 사도 된다니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엄청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은 사실 요즘에 다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이거 글로벌로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타 네트워크들은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엄청난 그런 보상 플랜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알아보면서 아 이거 진짜 괜찮겠다. 내가 뭐 다른 회사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생각도 안 했지만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똑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만약 10년이라는 시간 들였을 때 애터미에서 벌어갈 수 있는 내가 평생 벌어갈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 놓는 거랑 10년 내가 뭐 회사에서 일했을 때랑 비교해 보니까 이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여동생한테 아 그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요즘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너가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똑같은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이제 같이 알아보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동생의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중국 그 파트너로부터 나오신 이제 중국 국제학교 선생님과 거기에서 또 나오신 수많은 분들이 네, 저희 파트너분들이 되시면서 이제 해외에도 네,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수당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일단 교육수당은 교육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빼고요. 앞에 세 가지만 빠르게 네 오늘은 네, 마케팅 플랜 강의가 아니니까 빠르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수당은 포인트로 받는 수당인데 포인트는 이제 제품마다 다 이렇게 포인트가 PV라고 해가지고 포인트 밸류의 약자로 이렇게 다 비율이 다르게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포인트가 되었을 때 15점이란 점수가 돈으로 환산돼서 한 엔카라고 해서 4,000원 정도를 15점이랑 곱하면 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맞았을 때는 6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70만이 되면 30점. 이게 또 돈으로 환산돼서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5천만 포인트가 되면은 30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120만 원 정도. 네. 이 점수가 환산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5천만 포인트가 상한선입니다. 네. 칸이 모자라서 안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상 포인트가 올라와도 애터미에서는 5천만 포인트만 맞은 걸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한 달에 3,200만 원 정도 네 되고요. 이 상한선을 보시면 이 포인트의 차이는 166배인데 점수 실제로 돈을 받는 이 점수 차이는 2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신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훨씬 많은 비율로 네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 윗분들이 안 가져가는 게 다 아래로 네,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안정적인 구조겠다. 정말 탄탄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직급수당은 이제 직급을 달성했을 때인데 직급은 이제 팀워크로 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급인 총 7가지 직급이 있는데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한 달을 반으로 뚝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일에서 15일 동안 250만 포인트 좌우에 됐을 때 그때 이제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니면 16일에서 말일 이때 250만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이제 한 번만 하셔도 되고 두 번만 하셔도 되고 두 번 다 하셔도 되고요.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 그 직급수당에 배정되어 있는 20% 중에서 절반을 이 첫 번째 직급 파트에만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 중에 직급수당 20% 중에 절반을 뚝 떼서 첫 번째 직급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빨리 이 첫 번째 직급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래가 정말 탄탄하게 되어 있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직급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측에 방금 그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두 명, 우측에 세일즈 마스터 두 명을 배출하게 되면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요. 또 그 다음 직급인 샤를로즈 마스터는 방금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육성하면 이제 샤를로즈 마스터를 달성하게 됩니다. 똑같이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매 그 전 직급을 두 명씩 네, 육성하면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애터미는 나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랑 같이 스폰서 파트너가 합심해서 재심합력으로 네, 팀워크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승급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승급 프로모션은 이제 현금이나 뭐 제품이나 뭐 해외여행, 그리고 후원 활동비, 뭐 승용차,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개인 비서, 운전기사, 이거는 네, 마케팅 플랜 보시면 자세히 써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애터미는 후원 이제 수당에 상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네, 결국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네, 그런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도 늦지 않고 네, 하지만 지급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 네, 네,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이 정말 저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운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당체계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 분석을 해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수당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면 사실 어딜 가서 사기당하거나 내가 남한테 피해 끼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수당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가 돈 놓고 돈 먹기인지. 아니면, 네, 그런 것들. 남한테 이제 많은 돈을 앵겨서 이제 뭐 제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게 해서 막 그런 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광고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팀워크로 하는 그런, 것을 받는 거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대 상속이 네, 뭐 3대라고 안 써있다라고 확인하지만 어쨌든 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애터미가 한국에서만 한다 그러면은 이미 다 애터미 너무 안다라고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 한국도 안 끝났거든요. 아직도 한국도 시장이 큰데 해외도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나의 파트너들도 소비자들이 계속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만 2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리소스가 계속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고 재심합력이기 때문에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서로 잘하는 거 잘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애터미는 진짜 확률 게임이구나. 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노력의 임계점만 넘어가면은 100% 성공이 가능한 그런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는데 마지막으로 분석했을 때 이건 확률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높여야지 내가 성공을 더 빨리 네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하니까 성공을 하려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될 것 같고 강의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말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나는 못한다. 애터미 사업은 나는 나랑 맞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보아하니까 애터미가 정말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얻어줄 수 있는 도구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걸림돌이라면은 아 나를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애터미 버전의 저를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네, 새로운 인격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 그럼 애터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강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미팅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 이제 너무 자연스럽고 아 이제는 내가 좀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파트너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외로도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또 저희 대만 파트너분들이 네, 한국으로 오시고요. 네, 여기저기 이제 방글라데시 파트너분들이랑도 줌 미팅을 하고 인도네시아 분들이랑도 줌 미팅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제였죠. 그제 영어로 또 이제 사업 설명도 하고 하면서 정말 내가 애터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파트너분들은 다 여대생들이세요. 이제 소비자분들이시지만 아직 네. 근데 너무 다 예뻐요. 일단은 너무 예쁘고 친구들이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너무 써보고 다 너무 좋아하고 일단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국 제품이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애터미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해외 친구들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문화들도 경험할 수 있고 네 영어로도 제품 영어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다양한 전공들을 했던 거나 뭐 미국에서 살았던 거나 아니면 뭐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거나 이런 경험들이 사실 미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좀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일반 회사를 다녔더라면 이런 것들을 나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스폰서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제 서로 꿈을 이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내가 그냥 회사 다녔더라면 무한 경쟁 세대에 내가 살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애터미를 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뭐 머니리치 타임리치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렌드리치가 있잖아요. 또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단합대회도 하면서 즐겁게 네 프렌드리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 부모님 승급 여행으로 크루즈 갔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저는 사업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막 미국에서 돌아와서 뭘 할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크루즈를 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회장님도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장님도 뵙고 거기서 이제 성공자분들이 하는 이제 저녁에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애터미가 좀 괜찮은 회사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저희의 승급 여행을 따라오는 네, 그런 네, 그런 때가 돼서 정말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진짜 가족 사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네, 승급여행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애터미 얘기예요. 온통 애터미 얘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스폰서님들의 노하우를 네, 저는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가족 사업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 성공한 그 노하우를 이렇게 바로 배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의사, 누가 의사라고 해도 아들한테 의사 뭐 되는 법 알려준다고 해서 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애터미는 네, 그 부모님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정말 좋은 일 같고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센터에서 또 영리더스 활동을 통해서 또 이제 프렌드리치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거는 지금 싱포드림 아시나요? 네, 애터미 합창대회 하고 있는데 싱포드림에서 저희가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네, 정말 재밌게 정말 열심히 정말 불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 석세스 때 네, 저희 공연합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 문자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 분당 탑센터 투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탑9에서 또 한 팀이 또 진출했죠. 네, 일산, 네, 마두탑도 진출을 했는데, 네, 저희 탑9이 둘 다 결선까지 네,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이들 네,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애터미 사업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이후의 삶까지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저는 어리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해도 너무 남은 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놀고만 싶진 않거든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애터미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네, 꿈꾸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이제 보호하고 싶은 것 것들이 이제 보호하려고 하면은 애터미가 진짜 꼭 100년 가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애터미가 그냥 몇 명 하고 끝날 거면 애터미 사람 안 하실 거잖아요. 애터미 100년 갈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애터미 하시는 거 맞으시잖아요. 네. 그러려면 애터미가 정말 100년 갈 수 있는지, 내가 미래에도 이걸 쭉 선택해도 될 수 있는지 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확신이 들고 마음이 굉장히 놓여졌던 때가 이 초뷰카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을 이제 애터미 영리더스에서 강사 육성 과정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영리더스들 대상으로. 그걸 듣고 나서 아 정말 애터미는 100년 이상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애터미는 초부카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책 읽어보신 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네, 너무 좋은데요. 애터미 이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은 이화여자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이신 윤종구 교수님께서 우연히 애터미를 만나서 애터미가 공익기업이구나 한국에 있는 그동안 찾아 헤맸던 공익기업이구나 라고 해서 아 애터미는 이런 혼란한 초부카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혼란한 초부카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험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쓰신 책이 바로 이 초부카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이 여기 계신 분이 윤종구 교수님이거든요. 그 윤종구 교수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초뷰카 시대는 사실 여기서 다 회장님이 없으시면 애터미 어떻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가 지금까지 했던 그 경영 방향을 잘 정리해놔서 이대로 쭉 경영하면은 애터미는 100년 이상 회장님이 없으실 때도 갈 수 있다라고 만들어놓은 책이 바로 이 초뷰카 시대라고 그런 지침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익기업은 아직 좀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저희가 그동안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극대화라고 너무 학교 교과서에도 써 있었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주주 이익의 극대화. 아니면 그 경영의 목적이 이익 극대화한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주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기업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ESG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ESG가 그거의 한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기업이라는 것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익기업이란 고객 구성원, 사회 자연이 경험하는 고통에 긍휼함을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를 원인 수준에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윤을 넘어서 위득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치환시켜 파는 기업이다. 그래서 애터미가 시도한 것은 성공의 민주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통의 문제를 원인 수준에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사실 기업들은 마케팅 그냥 기법들로 원인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그냥 확 캐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동안 기업들이 해왔던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 공익기업들은 그 고객들의 고통의 문제를 원인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공익기업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터미가 시도한 것은 바로 성공의 민주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고객의 성공을 민주화한 다양한 그런 결과들은 뭐 소비자 중심 경영 2년 연속 인증을 받은 거 또 있고요. 그리고 결산 매출 대비 기부금
1위를 또 차지를 했고요. 사실 이거 다 하나하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3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CEO로까지 네, 이렇게 선정이 되셨죠. 그래서 애터미가 이런 다양한 성공의 민주화를 실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절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민주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성공 시스템을 저희가 무료로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강의 돈 내고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성공 시스템도 민주화했고, 그리고 이제 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이 속에서 성공자들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 하나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는. 그렇게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도 애터미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앞으로 이뤄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여행도 저는 꼭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합창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음악 편곡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도 아닌 거 정말 좋아하는데, 네, 뭐 제가 이제 뭐 해외 후원도 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일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김현수 임페리얼님과 또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여쭤봤어요. 기분이 어떠시냐고, 임페리얼로 사시는 기분이 어떠시냐고 했는데, 가끔씩 구름을 걸어다니는 것 같으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이렇게 너무 그 손자, 손녀분들도 너무너무 귀엽고, 내가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 성공자로, 산다는 것이 정말 멋진 삶이구나. 그리고, 사실 김현숙 임페리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도 애터미 하면서 가장 하기 싫으셨던 것이 바로 강의라고 하십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게 강의라고 하시는데, 성공자분들이 그렇게 본인이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또 역시 극복하시면서 하셨기에 그 자리에 갔구나, 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애터미 성공자들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실제로 보니까 너무, 너무 진짜 이미 알았지만, 강의를 통해서 알았지만,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네, 임페리얼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의 목표를, 네, 하나씩 애터미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은 저희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성공을 넘어서 애터미 속에서 저희는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데, 애터미는 한 분 한 분이 약간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또 민주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성공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석세스 아카데미나 뭐 원데이 세미나나 이런 다양한 세미나도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것들도 저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뭐 세계 트렌드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제품 공부라던가. 그리고 뭐 슬림바디 챌린지라던가 뷰티케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뻐지고 또 건강해지는 또 그런 경험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복합적으로 문화 복합적인 그런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센터에서도 다양한 또 시스템들을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자장격지 세미나라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심리학도 알려드리고, 네, 뭐 고객관리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누가 어디서 이거 돈 내고 알려주지, 무료로 알려주겠어요. 그럼 애터미 속에서 한 분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또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죠. 오늘 주제가 고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사실 이런 것들을 누리려면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무다생활만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셔서 다음 강의인 2강에 이제 판매사가 해야 될 일까지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 판매사를 달성해서 저런 것들을 다 누리겠다라고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